언니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보려고. 어우, 내장까지 다 알아봤어요. 네. 요새 관심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점성학을. 네. 사주 타로 뭐 이런 것도 네, 좋아하고 별자리를 이용해서 보는 게 점성학이고. 별 네. 너무 좋아. 별의 별걸. 오! 그러네! 너무 천재였어. 별의 별걸. 보통 어디 가서 보세요? 약간 뭐 종로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그 지역이 궁금해. 네. 점성학은 은평구. 아, 은평구. 은평구. 사주랑 타로는 이제 선생님이 카톡으로. 아. 비대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주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골라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교수님 같으시다. 교수님 같으세요. 네.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26년 동안 사주 타로를 하고 있는 황금우체 남택수라고 합니다. 와. 우리가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오래 하셨어.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주를 인생 그래프로 그려드리러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채연 씨. 와, 채연 언니. 네. 내 인생을 만천하에. 네. 많이 살아오진 않으셨지만 지금 이번부터 3년, 5년간 인생 최고 구간입니다. 오! 인생 최고 구간! 야! 즐겨! 이 18, 28살 이 구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2등운이면서도 1등운이 가능한 구간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그룹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자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남자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이사주는 이번 년이 나름 연애운이긴 해요. 그래서 연애운의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와 함께 코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 오~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그런 대로 만드실 때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콜라보 연락. 네 분 입장에서 너무 옛날 분이실 수 있는데 서윤영 씨와 크라운 제이가 그렇게 해서 뜬 경우입니다. 알죠, 알죠. 네, 이런 건 이제 단점. 남자와 일이 같아요. 그 얘기는 남자 만나면 일 깨져요. 그래서 어머, 이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냐 일이냐. 어, 되게 슬프다. 너무 슬픈데? 35살까지 좋은 남자분이 없어요. 그 전까지 일단 일에만 매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35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대박. 좋다, 좋다, 좋다. 그렇게 다들 본능적으로 자기 날짜를 딱 찍어서 얘기하세요. 진짜요? 오, 진짜? 원래 결혼은 없는 여자들은 난 결혼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난데스카. 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이번 뭐 신곡 뭐 잘 되는지. 아, 그런. 이번 신곡은 혼자 나오시는. 네. 어, 네. 신곡 챌린지를 남자랑 하실 때 같은 운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많이 나오시죠. 와. 너무 좋다. 예. 언니. 저도 봐주세요, 네. 선생님. 리무 언니. 와, 저 처음이에요, 이런 거.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3월 22일생. 몇 년이요? 2003년이요, 03032이요. 네. 그리고 제 본명은 박혜림이네요. 어머, 어머. 어머머, 어떻게 나 죽나봐. 네, 수명이 좀. 저 수명이 짧죠? 네, 짧아요. 나 짧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